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에 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또 등산을 하고 힐링을 하려고 죽주산산에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오늘 코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잘 보고 따라가면서 오랜만에 또 운동을 하고, 제가 또 요즘에 유산소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보자. 고! 아, 등산하기 전에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등산을 시작해볼게요. 네, 이제 몸을 풀고 등산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막길이니까 숨을 잘 고르면서, 또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숨이 차는데 좋네요. 어? 이게 뭐지? 구구하는 게 뭐지? 새도 있네요. 새도 있고, 저기 앞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저기가 죽주산성 을 시작하는 입구 같은 데 같은데, 저기를 넘어서 가볼게요. 아, 힘들다. 아, 제가 초등학생 때 그 부산 살 때 있잖아요, 집 옆에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웅이랑 엄마랑 누나랑 해가지고 아침마다 딱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등산을 갔었는데, 이게 또 하루만 쉬어도 엄청 힘들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숨이 차네요. 영남길인가봐요. 오, 살짝 공원처럼 돼 있구나. 여기에 살짝 공원 같죠? 나들이 오기 좋은 그런. 그러면 힘드니까 조금 낮은 곳으로. 자, 이정표를 따라서 성남에서 이천까지 성남에서 이천까지 연결되어 있대요. 엄청 길구나. 영남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엄청 예뻐요. 저기 보세요. 진짜 예쁘다. 바람도 지금 엄청 선선하게 보여서 예쁘죠? 좋다.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보일 것 같아요. 웅이 보고 싶다. 웅이가 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꽤 많이 올라갔어요. 저쪽으로 따라서 오늘 등산한다고 해서 제가 또 신발도 편한 걸로 신고 왔는데 아주 편합니다. 저기를 따라서, 아, 시원해. 부산에는 장산 그리고 황령산 그렇게 가봤거든요. 등산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저기가 더 예쁘다. 저기가 훨씬 예뻐. 근데 여기가 진짜 높은 건물이 많이 없고 탁 트여 있는 시야가 진짜, 와, 예쁘다. 여기 죽주산성이 생각보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안성의 뭔가 분위기인가? 이런 돌이 많이 쌓여 있네요. 와,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길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사진을 많이 찍으신대요 여기서. 완성이 온 기념으로 사진을 조금 찍어봐야겠어요. 햇빛이 너무 세서 눈이 잘 안 떠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산에서 청설모를 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냥 집 주변이나 밖에 나가서는 새나 동물들을 잘 못 보니까 그때 청설모 보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등산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보통. 근데 이게 경사 높낮이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많아서 힘들어지다가 안 힘들어지다가 이런 것 같아요. 건강 증진 파이팅. 그 여러분 등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파워워킹 해보셨나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2교시가 끝나고 20분 정도 교장 선생님이랑 파워워킹을 했었는데 이렇게 팔을 흔들어 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데가 또 운동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살짝 돌길, 돌계단. 지금 제가 신발 깔창이 되게 얇아서 돌 밟는 게 느껴지는데 좋네요. 이 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위험하지 않아서 좋네요. 그런 길도 많거든요. 그냥 산에 계단 모양처럼 살짝 자리만 파주셔가지고 거기 밟을 때 엄청 위험하게 등산했던 것 같은데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람쥐 봤는데 없어졌어요. 다람쥐 너무 빨라가지고 가버렸다. 제 시점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제 예쁜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자, 이 넓은 시야. 이제 정상에 와서 경치도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반대편 길을 따라서 좀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게 올라올수록 탁 트여가지고 경치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내려갈 때가 좀 길이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야 할 곳을 눈으로 보고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아까 왔던 그 공원? 오, 벌써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게 시간이 확실히 빨라요. 새 소리만 너무 잘 들리고 새를 찾고 싶지만 새가 잘 안 보이네요. 이제 길이 조금 살 것 같아요. 원래 등산을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하는데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나? 예전이라고 해도 초등학생이었지만 그땐 진짜 쌩쌩했죠 아주. 네, 이제 산을 내려오고 이제 아까 길 이름이 뭐였지? 또 이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영남길. 영남길의 첫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가 지금 막 숨어 있어요. 있다. 엄청 빠르다. 널 찍겠어 내가. 너를 담아내겠어. 근데 참새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아주 빠르네요. 겨울이 지났지만 다음에 겨울 됐을 때 눈 엄청 쌓여 있을 때
등산하고 싶은데 겨울을 놓쳤네요. 다음에 겨울에 와서 등산을 또 해보고 싶어요. 아까 왔던 처음 이정표 있는 대로 다시 봤어요. 짜자잔, 돌아왔다. 완주.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여기부터 꽤 많이 간 것 같아요. 내가 문을 따라서 여기 외곽을 타고 이 정도까지 왔어요. 반은 갔네요. 그래도 산책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했습니다. 죽주산성 고마워. 여러분, 등산을 끝내고 배가 고파서 묵밥 집에 왔어요. 묵이 생각나가지고 밥이 나왔어요. 짜잔, 도토리 전, 도토리 묵. 시원한 거. 예. 도토리 묵 뭐지?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묵밥. 처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안성, 안녕.